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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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유소 플래닛 장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 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저 좌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현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오늘의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 스타리아라고 했습니다.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라인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판매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카고 모델의 5밴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등급 같은 경우에는 카고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딱 한 가지 모던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 밖에 다른 등급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본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약 3,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옵션 약 350여만 원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3,850만 원이 되었는데 옵션은 크게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빌트인 캠, 컴포트,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그리고 윈도우 밴까지 하여금 총 네 가지가 들어갔는데요. 사실상 이 정도 뭐 풀옵션은 아니긴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뽑는 옵션들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은 컴포트와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그리고 윈도우 밴 이렇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만 아주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전면부 리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원래 같았었으면은 스타리아라는 모델 이름이 아니라 스타렉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차량이었죠. 하지만 세대 변경, 즉 풀체인지가 되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스타렉스가 아닌 스타리아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이름만 변경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차량에 대해서도 상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윗부분에 현대 로고가 있는데 현대 로고가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굉장히 크게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뭐 럭셔리 이런 부분과는 조금 거리를 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많이 태우는 승합차 용도 혹은 업무용으로들 많이들 쓰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성 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현대 차량들이 스타리아를 기준으로 패밀리룩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평적인 레이아웃이 상당히 멋있게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을 사용을 해서 조금의 원가 절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전혀 실망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측면은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무려 5255mm, 그리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3275mm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의 차량이라고 구분을 지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옵션이 한정적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17인치가 들어갑니다. 사실 이 정도 바디를 따졌었을 때는 뭐 20인치를 넣어줘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의 연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연비가 좋게끔 만들기 위해서 17인치로 약간 작은 사이즈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서라운드 뷰 카메라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컴포트 액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 절감 분명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필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뭐 그냥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보니 B필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고요. 상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일반적인 다른 차량들과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처럼 자동 형태는 아닙니다. 만약에 카니발이었었으면은 그냥 땡기기만 하면은 문이 열렸었겠지만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땡기시고 뒤로 힘을 조금 주셔야지만 이런 식으로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밴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옵션가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의 추가금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럼 과연 윈도우 밴이 어떤 옵션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 부분이 윈도우 밴 옵션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유리창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윈도우 밴 옵션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범퍼랑 동일하게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후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왔는데요.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박스카다운 이미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 공간이 그만큼 넓어서 확실히 업무용으로는 더 이상 손색이 없을 정도로 탁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히든으로 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요즘 나오는 차량에 걸맞게 와이퍼가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히든으로 숨어져 있는 타입. 그리고 정 가운데 스타리아라는 레터링과 현대 로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차량은 뭐 4륜 구동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금을 낸다라고 하시더라도 4륜 구동이 선택이 불가하다는 점, 그래서 전륜 구동으로만 나오고요. 그리고 적재 용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0kg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앞서 찍었었던 3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뒷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900kg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반면, 5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든 600kg를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600kg가 뭐 적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짐을 수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렁크 열리는 방식이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코팅이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바닥뿐만이 아니라 사이드, 그 다음에 앞쪽까지도 어느 정도 코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 날카로운 물건을 만약에 실었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런 코팅들이 벗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참고를 해봐 주셔가지고, 나는 좀 그런 게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덧댐을 해주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굳이 뭐 상처가 나고 뭐 데미지가 나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고요. 히든 스테이지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히든 스테이지가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 적재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실내 리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자, 문을 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찍었었던 3밴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시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스타리아도 시트를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밴이 아니라 5밴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창문은 1열밖에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총 4가지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스피커를 장착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트위터 스피커 있다는 것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한번 탑승해볼게요. 자,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현대 자동차들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디스플레이가 10.25인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시인성이 좋고, 그 다음에 정보 전달력도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디스플레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자율 주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를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어봉 같은 경우에는 센터페시아 쪽에 있기는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특이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간감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가운데가 뚫려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갈 때 좋을 것 같고요. 컵홀더도 현재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밴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가 따로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5밴은 컵홀더가 현재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깊이가 굉장히 깁니다. 지금 제 손목 위까지 올라오는 깊이 때문에 확실히 수납함도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평상시에 만약에 이 수납함을 안 쓴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닫아서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을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쓰임새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공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도 공간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뭐 카드나 아니면 차키 같은 걸 작은 물건을 수납하기에 좋은 홈과, 그 다음에 도어 캐치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만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기판 옆쪽에 컵홀더 또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바이저 윗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고무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수납함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인 레이아웃을 지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주차 번호판이라든지 아니면은 간단하게 뭐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다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USB 타입 또한 이런 식으로 지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다 좋지만 조금 신기했던 게, 야, 지금 보이시나요? 이쪽은 에어컨 공조기의 온도를 설정하는 거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바람 세기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이냐? 보통 자동차들은 투존의 에어컨 공조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존입니다. 야, 원존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지금까지
2존, 3존, 4존만 보다가 1존을 보니까 조금 특이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바로 뒤쪽에는 직관적으로 비상등을 누를 수 있는 버튼들이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그 다음에 빌트인 캠과 더불어 윈도우 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컴포트가 들어갔다고 했죠. 컴포트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라고 해서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을 기준으로 시트가 전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ECM 룸미러와 더불어 1열의 통풍 시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선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풍 시트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끝으로 2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앞서 제가 찍었었던 3밴 같은 경우에는 3인승이기 때문에 1열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5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뒷좌석에 3명이 탈 수 있고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2명이 탈 수 있는 공간을 자랑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을 태울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많은 짐을 수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 3밴보다는 5밴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별로 태우지는 않지만 오히려 짐이 더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밴이 좋다라는 점을 통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3명이 앉을 수 있는데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쪽으로 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비닐 커버에 지금 가려서 안 보이지만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썬루프라든지 그런 옵션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 공조기가 원존이기 때문에 당연히 2열에서는 공조기를 조절할 수 없고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C타입의 충전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수납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짐 수납을 1열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짐칸이기 때문에 2열 시트를 따로 뭐 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이 상태로 가야 되는데 살짝 거의 90도 직각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장거리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가성비 하나만큼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차량 옵션을 4가지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 중반대밖에 기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단연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마쳐볼게요. 자, 지금까지 현대 스타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리아 가성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을 많이 태우시거나 혹은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에겐 제가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차량을 출고 받으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보셨기 때문에 빠르게 원하시는 사양의 색깔을 찾아서 리스로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히 차량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고요. 연락 주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